등엄경 제2권 50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견은 잃어버리지 아니함을 밝히는 거죠. 견성 자체는 변함도 없고 또는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유실했다고 여기지만은 유실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걸 밝힌단 말이죠. 아난이 곧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합장하고 무릎을 길게 꿇고 부처님께 고하여 말하되 세존이시여 만일 이 견문이 반드시 생멸하지 아니할진대 보고 듣는 그 견성이 말이죠. 보고 듣는 것이라고 듣는 것까지 말했지만은 내가 견성을 말한 거죠. 분성이나 견성이나 내가 그 열애장성인 본성은 하나니까. 이와 같은 견도라고 견문이라고 해도 되고 만일 이 보고 듣는 것이 반드시 생멸하지 아니할진대 어찌하여 세존께서 저희들을 진성을 유실하고 전도하게 일을 행한다고 그렇게 이름을 하셨습니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 말이 저우의 1권 끝부분에 나오죠. 1권 43페이지. 43페이지에 번역문은 한 줄, 두 줄, 석 줄, 넉 줄, 다섯, 여섯, 일곱. 일곱째 줄에 가서 처음부터 나중까지 생각생각마다 생하고 멸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덟째 줄에 진성을 잃어버리고 전도하게 일을 행하느냐 그 말이 나와 있죠.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아난이 의심을 일으켜 가지고 바사이왕에게 멸함이 없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멸함이 없다면 왜 진성을 유실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이에요. 왜 전도 행사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냐고 의심을 지금 두고서 부처님께 여쭙니다. 원컨대 자비를 일으키사 저의 진구를 지쳐주옵소서. 저 마음의 때를 마음이 밝지 못하고 마음이 흐리고 마음의 때가 있으니 그것을 의심의 때를 다 말끔히 지쳐주옵소서. 그까지가 아난이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시에 그때 곧 여래께서 금세 그 팔을 뒤로우사 그전에도 이렇게 주먹을 피했다가 오버렸다가 팔을 들고 보인 적이 있었죠. 또 이제 팔 가지고 말합니다. 윤수를 아래로 가리키시고 윤수가 내나 손가락 끝머리에 바퀴가 있으니까 그냥 손을 윤수라고 합니다. 윤수란 말은 오른지라는 오른지 그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나 같죠. 번역에는 윤자 빼버렸구만요. 손을 아래로 내려오시고 예? 그랬죠. 번역에는. 그리고 아난에게 보여 말씀하사대 내가 지금 나의 보다라 손을 보라 보다랍이라고 관세음보살 그 관음청에 나오죠 84,000 보다랍이 84,000 청경보 뭐 84,000 무슨
관세음보살 말할 때세 가지 나오는데 천수천안 관자재보살 뭐 해가지고 84,000 석가라수 84,000 석가라수 84,000 보다라비 뭐 84,000 청경부모 청경부모 할 때는 천수천안 천안이라는 뜻이고 84,000 석가라수니 보다라비니 그것은 천수 그 손에 대한 말이죠. 여기서 보다라비라고 보다라 손이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이 팔, 손이 도장이 찍혀 있다고 해가지고 도장 찍힌 인수라고 그래요. 보다라는 보다라 수, 손수자까지 해가지고 도장 찍힌 인수라. 이것도 내가 부처님의 상호에 해당되지요. 상호장엄. 보통 사람보다 특이하게 부처님의 팔과 손에는 동글동글한 그 바퀴살, 수레바퀴와 같은 법륜이 지문이 있어요. 법륜의 그 문이. 그래서 그걸 보다라 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게 팔이라요. 팔 손이죠. 금색 팔이라고도 하고 보다라 손이라 하기도 하고 같은 부처님은 내나 손이죠. 보라. 그래 이렇게 손을 이렇게 뒤로고서 이제 부처님이 완안하게 묻기를 정이 되느냐 도가 되느냐 바른 것이냐 전도가 된 것이냐 아까 진성을 유시라고 전도 행사라고 했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그러니까 견성은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을 밝히지만은 사실은 불씨 가운데는 여기서는 부전도를 밝힌 거나 같아요. 전도가 아닌 거. 전도가 아닌 것이 바로 불실이라요. 일권 제일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오죠. 문화 여등이 유실 진성하고 진성을 유실하고 전도 행사하여 윤회 지중가 시중은 친과 경의 중 안안을 가르친 거죠. 어찌하여 너희들이 진성을 유시라고 진성은 본래 진여 열애장 노진여성 정말 참마음자리를 잃어버리고 전도하게 뒤바뀌게 일을 행하여 전도란 말은 전도 몽상같이 중생의 본래 순수 이성 본래 불성자리를 등지고 무명 번뇌 속에 파묻혀 가지고 하는 짓들이 다 전도 행사라요. 뒤바뀐 거. 그래서 이 가운데 윤회를 하느냐 이 가운데는 몸과 경계 이 가운데서 윤회를 하느냐고 일권 제일 끝부분에 그런 말씀이 나왔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전도라고 왜 합니까? 이 견성과 문성, 견문이 다 생멸이 아니라면 어째서 저희들 보고는
진성을 유실하고 전도 행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말이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견문이. 그렇다면 유실한 것이 아닌데 왜 유실했다고 합니까? 그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금색파를 아래로 띄우면서 아난부 가리키기를 너는 나의 도장 그 인이 있는 손을 보라. 바른 것이냐 거꾸로 같은 것이냐. 바르지 못한 것은 도지요. 정반대가 돕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되느냐 전도가 되지 않느냐 하니까 아난이 말하기를 세간 중생들은 이것으로서 전도라고 하거니와 손이 밑으로 이렇게 된 것을 전도라고 하지요. 이렇게 된 것이 전도요. 그러나 저는 어느 것이 바로가 된 것인지 어느 것이 거꾸로 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이지. 세상 사람들은 손이 아래로 뒤로운 것을 거꾸로 된 거라고 말한다 말이죠. 이것 때문에 해석이 개환수 같은 것 다른 해석들이 여러 가지로 다르지요. 부처님이 아난에게 이르사되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이것으로서 손을 이렇게 아래로 내린 것을 거꾸로진 것이라고 전도가 된다고 한다면 곧 세간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바로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우로 세우는 것은 바로겠죠. 아난이 말하기를 여래가 팔을 세워서 도라면 손이 못 알아 손이라도 했고 무슨 금색 팔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면 수라고도 하고 번역자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그랬죠. 내나 같은 건데 도라면 전반에 나왔죠. 솜같이 부드러운 솜이죠. 솜. 도라면 솜과 같은 그 손이 위로 허공을 가리키면 곧 정이 됩니다. 손을 이렇게 하면 정이고 이렇게 하면 도다 그 말이죠. 손을 세우면 정이 되고 손을 아래로 내리면 도가 된다 말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안 보지요.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면 바로 이렇게 훈련할 때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그렇게 본가 봐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닐 때나 앉을 때나 손이 아래로 쳐졌으니까 이것이 정인 것 같지만은 실제 정은 아니라요. 이런 말이 있죠. 공황문전 찰간치 하라. 문 앞에 세운 찰간대 찰간 당간지도 같이 높이 세운 찰간대 절 앞에 높이 세운 돛대같이 세운 그게 찰간이요. 찰간의 깃발 기치 기치를 거꿀테리라 말이죠. 도광문전 찰간치 하라. 저 말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염송에도 나오는데 아난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가섭존자에게 갔었죠. 나중에 법을 가섭존자에게 이었지 않아요? 그래서 제1조가 마가섭이고 제2조가 아난존자인데
아난존자가 부처님 법문을 많이 듣고 경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렇게 해도 부처님 당시 때도 아라한이 못 되었죠. 부처님 시중을 들라니까 아라한 과를 징득하지 못한 거죠. 부처님이 성인을 치자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른 경전에 나오는데, 그래 가지고 아난존자가 나중에 부처님 열반하신 후에 가섭존자한테 큰 봉변을 당하고 경전 결집할 때못 들어오게 돌문 닫아버렸잖아요. 쫓아내버리고 아난을. 그래가지고 아난이 분개해가지고 산 위에서 한 발을 들고 절벽 위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밤샘 하면서 공부해가지고 깨쳤잖아요. 교적 공부라고 합니다. 교적 공부를 했어요. 교적 공부는 참 항세같이 저 학같이 발을 하나 들고 공부하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있기보다 발 하나 이렇게 들고 있으려면 얼마나 조금 있으면 피곤해서 곧 넘어지고 자빠지겠죠. 그럴 때 가섭이 아난에게 말하기를 도광문전 철간치 하라는 것이, 그게 화두같이 나와 있어요. 다른 저 조사 법문에, 조사 공안 염송 같은 데 나와요. 그 말은 문 앞에 찰간치, 찰간대, 기치라는 치자요. 찰간대를 꿇틀이라는 그 말이죠. 무슨 뜻이겠어요? 도광문전 찰간치 하란 말은 문 앞에다 세운, 높이 이렇게 세운 이런 거예요. 이런 찰간대. 이렇게 세워놨거든, 이렇게. 문 앞에 세운 이 철간대 높이 세운 장대를 넘어뜨리라, 그 말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난존자 부처님을 모시고 법문을 많이 듣고 다문지식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번외장 소리장이 꽉 찼어요. 내놓으라 하고 그런 상도 있고, 그런 것이 찰간치는 높이 아만 공고심, 아만 공고하는 그런 그 찰간대와 같이 마음속에 높이 깃발을 내세운 그런 것을 무너뜨리라 그 말이죠. 넘어뜨리라는 말이죠. 그런 번외장 소지장을 다 떠나라는 그뜻 아니겠어요? 그럴 때빠 나왔죠. 이렇게 세우면은 정이요, 정. 에? 세우면은 정 아니요? 넘어뜨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지 말고 넘어뜨리라니까 도 아니요. 그렇다면 팔을 세우면은 이렇게 세우면은 밑으로 이렇게 위로 이렇게 세우면은 정이고 이렇게. 이렇게 넘어뜨려 버리면 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말하고 통하죠. 그러니까 팔을 이렇게 높이 이렇게 세우면은 정이라고 하고, 손을 세우면은, 손을 내리는 것을 도로 이렇게, 여기 능엄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개완소에서는 풀이를 가기를, 세상 사람이 손을 이렇게 한 것을 정이고 이렇게 한 것은 도라고 이렇게 능엄경 경문하고는 달리 해놨잖아요. 그래서 요즘 모든 불교 학자들이 그냥 일반 상식적인 관념으로서 여기 능엄경하고는 반대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손을 내리면은 이렇게 내리면은 도라고 했고, 세우면은 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세간 사람이 이것으로서 도를 삼는다면 그 세간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정이라고 하느냐 하니까, 아난이 말하기를 여래가 팔을 세워서 도라면 손이 우로 이렇게 허공을 가리킨다면 곧 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된다. 그러니까 손을 세운 것은 바로고 손을 밑으로 내리는 것은 도 아니요? 손으로 봐서는 정도가 사실은 없는 거죠. 아, 손을 내리나 이렇게 올리나 손은 항상 그대로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와 같이
중생이 미해가지고 전도 행사를 한다 해도 그 자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그 뜻이에요. 마음자리는 본래 불성자리는 중생이 되었다 해도 없어진 것이 아니오. 손을 우로 해서 정이 되고 밑에로 해서 도가 된다고 가정한다 해도 손은 여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손을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손은 변함이 없어요. 손은 그대로라. 어디로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 그대로 딸려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진성을 유실했다는 것은 가설이지, 가설. 진성을 유실한 거나 갔다는 의미에서 유실했다고 해지, 실제 유실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1권 끝부분에서 말한 말은 정식 정론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정론이죠. 밑에 이제 설명을 보면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손을 우로 세운 것을 정이라 하고 아래로 내리는 것을 도라고 하는 것은 될 무의미해요. 어떤 것을 정이라고 하든 어떤 것을 도라고 하든 그것은 별큰 뜻이 없고 다만 손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것만을 비유하기 위해서 할 뿐이고 손이 위로 갔든지 밑으로 갔든지 그런 정과 도의 치비를 따지려는 것은 아니에요. 부처님이 이제 안한을 이렇게 알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정이고 이렇게 하면 도겠구나. 예? 그런 식으로 했죠. 우로 올리나 밑으로 내리나 손은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요. 전도가 되었다 손 치더라도 잃어버린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그걸 밝히려고 한 겁니다.